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부모의 생활비 부담이나 장남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도민들의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는 남자의 68.6%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여자는 57%에 불과했습니다. 또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동거할 수 있다는 응답이 43.8%,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67%에 달했습니다. 부모의 생활비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가 49.1%로 2008년 56%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더구나 장남이나 맏며느리 부담은 17.1%에서 12.5%로 낮아진 반면에 모든 자녀들이 부담한다는 응답은 23.6%에서 25.1%로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해서도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비율은 2008년 50.5%에서 35.2%로 낮아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장남 부양은 24%에서 7%로 크게 감소한 반면 모든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52.1%에서 76.2%로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30세 이상 가구주의 68.9%가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자녀를 유학시키겠다는 부모는 2008년 36.5%에서 2012년 59.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도민들의 63.3%가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